100만 원이래. 100만 원 대체 개름이야. 야, 티켓도 두고야. 잊어버려. 이런 거 마음에 두면 회사 생활 못해. 그리고 뭐 생각해보면 너도 그렇게 억울할 건 없잖아. 어차피 빵점인데. 힘내. 과장님. 정말 100만 원 주나요? 아니, 꼭 이렇게 화장을 하면서 해야 하는 거야? 그럼 뭐든지 해보지 않고서 그 느낌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니? 자신이 여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여자들은 화장을 왜 할까? 화장을 하면서 뭘 느낄까?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뭘까? 이뻐지고 싶어하는 여자들은 모여서 뭘 할까? 뭘 바라는가?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야 제대로 된 이름이 나오지 않겠냐? 야, 그럼 네 기획안이 채택된 거야? 어? 아, 뭐 꼭 그런 건 아니고. 아니, 네가 저번에 우리 데리고 실험한 그거 아니냐? 그냥 비슷한 거야. 어쨌든 50만 원이다. 알았지? 이 중에서 채택된 사람 아무한테나 무조건 50만 원. 이, 와, 야, 세계적인 기업은 뭐가 다르긴 다르다. 아니, 사원들한테 이름 공모하면서 50만 원씩이나 주냐? 야, 너 그때 그렇게 죽도록 맞으면서도 2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. 야, 그것도 안 줄라 그랬잖아, 이 자식아. 야, 너 사실은 너 7만 원이 적정가였어. 네가 안 한다고 버티니까 20만 원까지 간 거지. 어쨌든 지금부터 1분 안에 제출해. 미인촌? 뭐라고 쓴? 뭐라고 쓴 거냐? 기획안에 보면 이 브랜드샵의 컨셉이 서비스 앤 트라이얼 카페테리아라고 돼 있거든. 거기서 유치해낸 거야. 그러니까 뷰티 카페테리오라든가 뷰티 플레이스, 뷰티 스페이스, 앤 뷰티 패러다이스 같은 것도 괜찮고 벨레포크도 괜찮고 비주나 주빌리 같은 걸 넣어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. 비주, 위주, 앤 주빌리, 주빌리. 어감으로는 이런 게 괜찮은데 말이야. 근데 또 이게 신뢰감을 주기에는 조금 부족하고. 신뢰? 신뢰? 크레딧? 아이씨. 야, 넌 뭐라고 적었네? 해피? 왜? 난 이상하게 화장을 하고 있으면 행복해지더라. 내가 이뻐 보여. 잠깐. 아까 뭐라 그랬지? 쪽방 클럽 미인촌? 에휴. 신뢰? 크레딧. 해피 크레딧. 여보세요?